OTLT도 요거는 20년의 장기 국채 요거인데, 글쎄요, 이거는 뭐 하지 말라기보다는 좀 늦게 하라고 조언했죠. 늦게 하라고. TF는 하시면 안 되고, 레버리지는. 요거는 뭐 언젠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장기 투자하면 좋은데, 왜 벌써 빨리 사냐라고 말씀드렸죠. 제가 이제 뭐라 빗대어 얘기했냐면, 추석행 버스를 지금 타는 거 똑같다고 얘기했죠.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지금도, 지금 한번 좀 금리가 인하 될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 사면 괜찮겠죠. 지금 저점에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 같이 타시면 됩니다. 그냥 올라 타시면 됩니다. 근데 지금 좋아 보여요. 하트상. 예. 네. 지금부터 금리 인하 될거 아니고 9월 달에 인하 되고 TLT라고 하네요. TLT 그 잘못을. TLT는 예. TLT는 괜찮아요. 예. 네. 지금 괜찮습니다. 지금은 살만합니다. 예. 네. 그 전에 TLT 제가 알죠. TF 작년부터 계속 했잖아요. 다른 유튜버들이 이거 사면 된다고. 워낙 바닥이니까.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미국 측에 바닥을 찾아서 돈 버는 그런 상품을 거래하는 데가 아니거든요. 미국은 절 적어도. 미국은 그냥 올라갈 때 같이 올라타는 게 되게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. 바닥을 잡지 말고. 물론 계속 얘기했지만 올 초도 7번 인하였잖아요. 원래 전망치가. 우리 수많은 분들이 7번 인하한다. 7번이 어디 인하였습니까? 이제 한번 하는 건데. 그래서 막산 거거든요? 아마 제가 보면 TLT하고 TF를 고점에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, 지금.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물 타시는 거죠. 지금이 딱 좋은 시점, 이건 뭐, TLT는 좋아 보이니까 하면 되고, 그러니까 너무 빨리 산 거죠.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는 그게 아니었고, 오히려 시장 쪽에 살 만한 게 많았는데, 굳이 채권에 들어가서, 채권은 여러분들 그냥 약간의 보수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죠. 담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니까 이걸 돈 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시고 일단은 조금 방어적 태세를 갖출 때 투자하시는 상품이 아닌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.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멀쩡한 배당 ETF는 저 채권 ETF 요거다. BND, 토탈 본드 마켓, BND.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AGG. 이게 가장 보편적인 채권 ETF죠.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다르죠. 차트가 전 고점을 쭉 올라왔죠. 일단은 똑같이 이거는 왜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금리가 빠지니까 채권이 올라온 거죠. 요건 그런데 같이 볼게요. TLT 볼까요? 저 TLT 아직 못가 전고점 못 왔잖아요. 거의 지금 왔다가 다시 밀리고 있죠.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, 리오틴토. 아, 리오틴토는 좀된 건데, 아, 리오틴토. 아, 리오틴토는 상당히 재미없는, 진짜, 이 마이닝 기업 상 재미가 없고, 이게 영국 기업일 겁니다. 맞죠? 영국 기업이죠? 이거는 배당을 제가 한번 특별 배당할 때 하라고 했는데,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아주 주가가 그렇게 막 가는 종목이 아니고, 또한 가지는 실적이 좋은 편인 것 같은데, 이게 항상 이제 어느 한 지역에 어떤 이제 마이닝 하는 기업들 가장 큰 문제인데 환경 파괴 주범으로 분류가 돼갖고 엄청 많이 그 저항이 부딪힙니다. 왜 땅을 파고 뭐 해야지 캐내는 건데 그게 안 되죠. 그래서 가면 이 리오틴토 가서 하면 그 엄청나게 그 지역 주민들 막고 막못 들어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많아갖고 그런 게 문제가 있는데 사실 뭐 배당이라든지 그냥 뭐 이쪽 관련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, 나쁘지 않습니다. 현재 배당 순이익률이 6.9%예요. 예, 어마어마하게 크죠. 약 7%니까. 지난번에 제가 그 언제였지? 2년 전인가? 그때 특별 배당을 또 엄청나게 줬었고. 그래서 그런 거 좋은데 다만 주가를 보게 되면 항상 재미없다는 거. 이렇게 좀 보시면 답답하죠. 답답하죠.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아까 봤던 마치 슈두 같은 멎어 있는 상황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 정도 말씀을 또 드리고 네, 어려운 기업이에요. 어려운 기업 이거는 네, 시간이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 많이는 아니고 예, 수익이 나는 정도 배당이 워낙 크니까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국내 시가 국외 주식의 손익 통산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? 국내 주식에 안 돼요. 안 되죠? 이거 안 되는 거죠? 근데 국내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있습니까? 아, 배당 ETF? 아, 저기, ETF?
ETF가 아마 그쪽 세금을 그게 그걸 아니라 써야 되나? 이제 해외 주식은 소득에 이제 종합소득이 되는 게 있고 합산시키는 거 이제 뭐 국내 주식이라고 해서 이제 차익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을 벌든 현재까지는 돈을 벌든 안 벌든 돈을 만약에 더 많이 벌면 이제 부쳐내겠지만 해외 주식은 분류 과세, 분류. 그렇죠. 그러니까 분리되죠. 완전히 예. 분류를 하기 때문에 양도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두 개를 합칠 수가 없어요. 그 그렇죠. 과세. 예, 합산되지 않죠. 합칠 수 있는 소득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두 개가. 그러니까 그거 이자 때문에. 소득은 분리 과세로 분리됐다가 그 많으면은 종합으로 합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그 분류는 아예 빠진 거기 때문에 합쳐지지가 않아요. 아예 자체를 그러네요. 합칠 수가 없는 그거는 뭐 거예요. 그냥 딱 떨어진 답이니까 예, 그렇답니다.